에스 위틀리 리더십 어워드 이규승, 김지현. 이 상을 일단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많은 리더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상을 받게 되니 상당히 큰 책임감이 따릅니다. 저처럼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유산업 코리아에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내년에는 이 상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큰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다니다가 영업을 했고 지금 이제 네트워커 일을 합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나이가 한 31살 때였었어요. 그때 연봉이 그래도 4천만 원 초반 정도는 됐습니다. 4천만 원 초반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한 2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전세집을 구하고 결혼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관심 있게 어떤 책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두 단어였는데 하나는 유통이었고 하나는 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재무설계 일을 7년 정도, 7년간 했는데 고객의 집에 가서 리뷰라는 것을 하는데 항상 5시, 6시쯤에 가면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없는 구성원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빠가 없어요. 왜? 5시, 6시에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그걸 딱 보는 제가 느끼는 순간 나도 똑같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고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게 찾았던 게 바로 이 유산업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저는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요. 예. 그리고 2시간 동안 제 7살짜리, 5살짜리 딸의 둘이와 같이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 딸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침밥을 제가 주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애기들이 배가 고프면 엄마를 깨우는데 우리 애들은 저를 깨웁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41살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41살 아빠치고 저처럼 이렇게 자녀들과 아침에 2시간을 같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가치 있는 어떤 시간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화만한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산화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화는 직장이 아닙니다. 유산화는 개인 사업이죠. 비즈니스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수평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먼저 해왔던 일을 그 경험을 제가 이제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것. 그러면 그들은 자기 인프라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게 잘 조율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큰 에너지가 나와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결국은 리더십을 빼고는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리더의 요건이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팀원 한 명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있는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재학습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지금은 지식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고 하루하루 그 지식들이 넘쳐나는데 결국은 그 하루에 나왔던 신지식들을 재학습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 도구로 저는 유튜브의 경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아침에 화장실 갈 때 한 30분, 저녁에 잠자기에 한 30분 그거 한 6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팀 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건강과 가치 있는 부를 창출하고 일상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팀을 성장시키고 저 또한 2021년 안에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성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2021년은 유산화 가족들의 리더십으로 더욱더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유산화 코리아 화이팅!